그 뒤로 서독이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정치범들을 돈 주고 사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1962년부터 1989년까지 일체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뒤에서 서독이 동독한테 돈을 주고 사온 정치범이 얼마나 되느냐? 3만 3천 명입니다. 그 가족을 다 데리고 왔어요. 25만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에 놀란, 이게 다 통일된 다음에 밝혀졌습니다. 이게 보도가 안 됐습니다. 이걸 할 때. 기자들이 몰랐을 리가 없죠. 보도를 안 한 거죠. 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철저하게 비밀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절대 정부가 나서지 않고 뒤에 민간인들을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현금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물건으로 줬습니다. 현물로 줬어요. 이게 통일된 다음에 이제 자랑스럽게 공개된 것인데 이게 이제 독일 사람다운 방식이죠. 한국에서는 절대 이게 3만 3천 명을 데리고 오고 가족을 25만 명이나 데리고 왔는데 그게 들어간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1조 6천억 되는데 그 누가 막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라도 말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통합을 기한 거죠. 그래서 통일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통일하면 그러다가 이제 헬싱키 선언이라는 게 이게 동서관계에서 항상 중요시 됩니다. 황정임 선생은 살아계셨을 때 소련이 망한 게 헬싱키 선언 때문에 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싱키 선언이라는 것은 1975년에 나온 것인데 그 준비 작업은 한 4년 동안 걸렸어요. 그것은 또 소련 쪽에서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소련은 철의 장막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부하 나라들 몇 개를 거느리고 살기는 사는데 항상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 열등감은 뭐냐? 소련은 이 유럽 문명권에 속해야 된다. 그 종교성으로도 그렇고 과거에 다 유럽 문명권에 속했는데 이 공산주의를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유럽 국가에 넣지 않는다 말이죠. 유럽 문명국 국가로 쳐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항상 이 유럽과 뭔가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뭘 해보고 싶은 그런 열등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국경선, 특히 독일하고 그은 국경선을 고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평화공존이 연구가 됐다. 이 국경선을 확정짓는 것.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현실적으로는 국경선이 되어 있었지만 항상 독일이 불만스럽게 생각하니까 그것을 공식화 해가지고 요 두 개를 노리면서 이 서유럽 국가 미국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전체 회의를 하자. 요렇게 하면서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하다가 1975년에 헬싱키에서 만나서 그 선언이 나왔습니다. 브레즈네프하고 이쪽은 포워드 대통령, 키신저 국무장관. 거기서 나온 게 바로 현재의 국경선을 존중한다. 그 독일이 양보한 거예요. 현재의 국경선을 존중한다. 왜냐하면 독일 땅이 상당부분 또 폴란드에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현재의 국경선을 존중한다. 그 다음에 그러나 여기 단서는 하나 있어요. 국경선을 변경하는 절차는 평화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에 맞춰서 하면 된다. 이렇게 여지를 하나 남겨뒀어요. 이것 때문에 동서독이 통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단서 조항을 하나 끼워 놓으려고 독일에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의 대원칙, 인간의 존엄성, 뭐 인간이 서로 만나고 하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지 이것을 존중하기로 한다라고 집어넣었습니다. 이거를 소련에서는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이거 받아들이면 우리 독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치국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브레즈네프 뭐 이런 등등 사람인데 브레즈네프가 자기의 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대를 무릅쓰고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독을 먹은 겁니다. 그게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반체제, 소련 안에서 반체제 운동 세력이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반체제 세력은, 헬싱키 선언에 우리 소련도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만들자. 그래서 막 탄압을 하면은, 아니 헬싱키 선언에
우리 소련이 사인했지 않느냐. 그것도 자랑, 프라우다에 기사를까지 실어가지고 자랑했지 않느냐. 우리는 그대로 하는 거다. 말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동시에 유럽에서는 그걸 탄압을 하면 왜 헬싱키 선언을 위반하느냐. 이렇게 개입할 명분이 생겼어요. 이때부터 소련의 반체제 세력들이 힘을 갖게 되고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국이 자멸할 수 있는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씨앗을 딱 심은 게 1975년의 헬싱키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헬싱키 선언 해가지고 포드 대통령이 그렇게 욕을 먹었습니다. 솔제니친도 그때 탈출해가지고 미국에 살 때인데 완전히 독일을 팔아먹고 했다고 해가지고 막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것도 지금 설명도 한 것도 무너지고 난다. 냉전이 무너지고 난, 냉전이 끝나고 나서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역산으로 해보니까 아 이게 중요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큰 업적은 그것을 만든 당대의 평가를 받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10년, 20년 지나가 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에 칭찬받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사기입니다, 사기. 김정일이가 아닙니까? 김정일 만난 게 얼마나 세계의 관호를 받았습니까? 지나놓고 보면 사기 아닙니까? 사기. 그러나 뭔가 남북관계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뭐가 나중에 지나가 보면은 아 이게 좋은 일을 했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겐슈라는 사람이 그 헬싱키 선언에 맞고해서 이 독일의 국가 이익을 대표를 해서 아까 그 인권조항을 집어 넣는 데는 블라드서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즉 인권 하면은 대충 영국에서 발전한 인권 개념과 블라드서의 평등, 뭐, 플러스 때, 영국에서 인권 개념이 양대 주류를 이룬다고 하는 게, 그게 이런 큰 세계적인 회의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가장 원칙론을 지금 견제하고 있는 게, 플러스 아닙니까? 플러스. 유럽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가장 냉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해서, 제 1989년이 열리는 때, 1989년에 이 독일의 붕괴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헝가리입니다. 헝가리. 이 헝가리는 그 역사가 보면은 아주 기구한 역사예요. 여기서 지금 인구 비례당 자살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헝가리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가보면은 여행을 많이 하셨겠지만, 무지하게 참 아름다운, 다뉴브 강가에 그 도시 두 개가, 하나는 부다고 하나는 페스트인데, 양쪽으로 있는 거고, 한쪽은 또 이 언덕에 있고, 아주 아름답죠. 그러나 부다페스트 가면 항상 우울한 걸 느끼죠. 좀 이렇게 침울하고, 그렇습니다. 그 나라가 좀 이게 줄을 잘못 섰어요. 이게 줄을 잘못 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 나라가 원래 그 헝가리를 만든 나라는 우리하고 인종적으로 좀 비슷한 투르크족이었습니다. 마자르족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11세기에 점령을 해서 만든 나라가 헝가리입니다. 그러다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징기스칸이 1240년에 징기스칸의 손자인 바투가 지휘하는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같은 종족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되었기 때문에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완전히 막 초토화 됐습니다. 인구의 한 3분의 1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바뀌니까 과거에 자기 동족들하고 같이 싸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럽 기독교 문명을 위해서 희생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또 왕국을 한 뭐 몇백 년 하다가 그다음 또 누구한테 점령되었냐면 이 오스만 터키가 커져가지고 저 유럽으로 들어갈 때 헝가리를 딱 점령했죠. 헝가리도 한 150년 동안 오스만 터키 밑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독립하자마자 또 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조 밑에 있다가 나중에는 헝가리가 커지니까 공동왕조가 되죠. 합스부르크하고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가 동등한 그 연방국가처럼 됐다가 또 1차 세계대전 때
대전국이 됐다가 또 2차 세계대전 때 또 독일편에 있어서 하다가 또 뭡니까 이거 해방된가 하더니 또 스달린 밑에 들어가고 그리고 1956년에 그 유명한 헝가리 봉기를 일으켰다가 무자비하게 이 진압된 이런 아주 그 기복이 많은 역사를 가져온 나라가 이 헝가리인데